여기가 만성리 형제묘입니다. 이곳은 여수 만성리 형제묘라고 표현합니다. 네. 큰형 작은형이 죽어서 형제는 아니고 제주도의 백조일손 지매처럼 한날 한시에 할아버지는 다 틀리지만은 한날 한시에 같은 형제처럼 돌아가셨다 그래서 만성리 형제묘라고 표현합니다. 제주의 백조일손지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도 많은 분들이 모셔져 있다 그런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나왔던 종산국민학교 중앙초등학교에서 125명이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 1월 13일 날 이곳으로 끌려옵니다. 125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5명씩 줄로 엮습니다. 그리고 총살을 시키고 밑에 장작을 놓고 5명을 깔고 그리고 아무도 못 도망가게 다음 사람들은 묶여서 다음 총살 당하기 위해서 5단씩 장작 놓고 5단씩 장작 놓고 25명씩 무덤이 죽인 무덤이 5군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이 커져버린 것. 125명이 정확히 묻혀져 있는 곳이죠. 선생님, 보통 묘비석은 하나의 돌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옆에 이게 뭐가 지금 판이 덧대져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르죠. 뭔가가 느낌이 예, 그러니까요. 다르죠. 이 소리 들립니까? 소리가 좀 다르네요. 전혀 다르죠. 예, 예. 앞뒤 옆면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묻혀 있는 자녀들이 125명 중에 적극 가담자라고 분류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쭉 설명을 해놨는데 적극 가담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에 묻혀 있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내용을 덮어버렸어요.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그 여순 사건 당시에 참 억울하게 그렇게 학살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어떤 빨갱이의 어떤 그런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도 그렇게 이런 정말 되게 왜곡된 형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게 마땅치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의 또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분들도 또 큰 피해자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수는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는 것을 이 표지석 하나만 봐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위령비 뒤쪽에도 네. 뭐 비석을 세운 어떤 내력이라든 이런 게 좀 설명이 돼 있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네.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아주 자세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1948년 10월 19일 참 할 말은 많은데 말을 참아 할 수가 없어서 말을 줄여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채워갈지 여부는 앞으로 이제 숙제이고 저는 말지름표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는 것 같아서 더 뭉클합니다.
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여순 사건은 국가가 저지른 국가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법률과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국가가 저지르는 학살이죠. 제노사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